금성과 명왕성에서 이야기되는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우선 그 증거 영상부터 보자. 카메라 앞에서 지구상의 모든 언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한 음성을 발하는 남자. 무려 그는 금성에서 이야기되는 말, 즉 금성어를 선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 남성은 명왕성어와 세페우스 자리에 있는 크류겔 60B에서 이야기되는 말조차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같다. 지난 2015년 영국 신문 익스프레스가 전한 바에 따르면 이 귀중한 영상은 1969년 영국 방송 BBC2가 방송한 다큐멘터리 One Pair of Eyes의 한 장면이라고 한다. 영국의 전설적인 천문학자인 패트릭 무어 경이 캐스터를 맡아 인습에 얼매이지 않는 자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금성어를 말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방송 시간의 특수 능력을 선보이는 건 SX주의 버나드 바이런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힘은 외계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한다. 외계인과의 만남에서 수수께끼의 광선을 뒤집어 쓰는 과정을 거쳐 그는 외계인 말을 읽고 말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또한 바이런 씨는 무어경에게 보낸 외계 지적 생명체의 메시지를 금성어로 쓰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증거를 1960년에 보인다라는 것이었다. 매우 충격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무어경은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신사적인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버나드 바이런 씨는 미지의 영역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그를 논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다운 매력과 용기를 갖춘 분입니다. 바이런 씨의 그 후의 일은 알 수 없지만 그의 특별한 능력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외계 생명체도 인류처럼 텔레파시가 아닌 말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힘들며 그렇다면 역시 외계인들은 많이 존재하며 그들은 예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Could we see some Plutonian writing, do you think? Certainly. I got some questions when you go to whatever you do to that sofa now, because you much only got it to go to all that you know all out, mobile audio, you know, comrades now. You want to snore, what I want to snore, do whatever the door snore, what I don't want to all that you call her. Oh, more deep, deep, of course, do, deep, other do, you know, this no to see now. Oh, no, deep, oh, no, deep, this new. What does that mean, actually? This means...Now, they have written this here, a message to you. Before long, in 1969, we are going to show you proof. Patrick, they call you. Did you mind this here? Not at all, no. Patrick. It's right on it now. We have... We have watched you for a long time. We are interested in all your...Great men, besides ordinary people. We are interested in everyone. That's most encouraging. Mr. Bernard Barron from Essex moves in a.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